새로운 도시락을 구입했는데요. 바로 이 도시락이에요. 이 도시락을 구입을 하라고 전에 들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 안 보고 도시락 그림만 보고 구입을 했고요. 이런 사실 디테일은 지금 보면서 이렇게 디테일이 같이 있었구나. 지금 처음 보네요. 그림을 자세히. 구입할 때는 딱이 도시락 모양만 봤어요. 이런 주변에 있는 다른 건 보지 않았어요. 구입할 때. 제 아이는 남자아이라서 이 파란색을 구입했고요. 가격이 17불대예요. 보라색이랑 핑크색은 16불대고. 그렇지만 남자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블루를 구입했고요. 구입을 했을 때뭐 도시락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나 기대 없이 저 이름이 되게 중국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기대 없이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이렇게 여는데 그리고 도시락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도시락 가방도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네라고 생각하고 안에를 이제 다열 꺼내려고 봤더니 막 이런 게막 들어있는 거예요. 고무 재질이에요. 되게 의외로 이건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따로 넣는 건가 봐요. 따로 넣는 건가 보다.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열어봐야지. 이렇게 따로 넣어서 도시락통 안에 넣을 수 있나 봐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수세미 같아요. 수세미도 들어있고.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팬더. 중국 건가 봐. 토끼. 토끼도 있어요? 네. 토끼? 아, 토끼도 있어요. 토끼도 있구나, 진짜. 기린도 있어요. 기린도 있고.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제가 그렇네요.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쿠키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 감독님은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모양으로 찍는 도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공유를 해야겠다. 혼자만 좋을 게 아니라 같이 좋아야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원래는 이 숟가락 포크가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제가 꺼낸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이상해. 이 열고 닫는 거는 매우 허접해요. 딱이 부분만. 땡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전 사용할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이건 조금 허접하다. 여기는. 역시 허접해. 마음에 안 들어. 여기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열고 닫고 할수 있고 이 도시락에 제가 느끼는 장점은 깊이. 깊이가 장점이에요. 손가락이 두 마디 반인 가까이 들어가요. 손가락이. 얼마나 깊은지. 엄청 깊은 거거든요. 엄청 깊은 거예요. 이렇게 깊어요. 손가락 하나가 다 들어갈 만큼 깊어요. 보기보다 엄청 깊어요. 그래서 양이 많이 줄수 있겠다. 음식을. 그게 장점이고. 뚜껑을 덮어볼게요. 내가 잘 덮을지 사실. 아이쿠, 걱정은 되는데. 여기 뭐꼭안 덮어도 이게 딱 맞지 않더라도 일단 가방에 넣어서 가져오면 되니까. 옆은 잘 닫히고 여기랑 여기는 긴 쪽은 아이가 닫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꼭안 닫아도 되니까 괜찮고. 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빠지기도 하나 보다. 아, 이게 빠지나 봐요. 그 스푼 넣는 데가. 작은 제품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이렇게 줬어요. 이게 아까 빠진다고 했는데? 빠지지 않네. 저 그림이랑 다르네요. 제 거는. 이게 빠지는 게 아니네. 저 그림은 이게 아예 빠지는 걸로 되는데, 제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결 부분이 엄청 허접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 가격 대비도 마음에 들고, 이 도시락 통이 이 가방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어요. 냄새가 이상해. 공장 냄새가 나요. 뭐 이거는 세탁하면 되니까. 가방이 예뻐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더 예뻐요. 이렇게 생겨서 안에도 은박지 붙어 있고, 이렇게 넣고 위에도 물통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이거를 엄청 넣어보고 싶었어요. 어디 들어가나? 들어가는구나. 들어간다. 딱 맞게. 끝에도 들어가나 봐야지. 여긴 안 들어가요. 끝엔 안 들어가고, 여기 가운데랑 이쪽에, 큰 쪽에 들어가요. 다른 도시락 장단점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이만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방금 봤던 도시락이랑 별 차이도 없어 보이고, 이 벤트고는 엄청 유명하고, 이 벤트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
아이 집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기본으로 다 누구나 다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 기본으로 한 번씩 다 사게 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열대. 애가 일단 저희 애는 이걸 못 열어요. 다른 아이들은 잘 여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애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이걸 잘못 열고, 이 제품의 단점은 일단 저희 애가 못 연다는 거, 그게 단점이고, 또 다른 단점은 어릴 때는 이게 사이즈가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만 3세 정도면은 이 정도 사이즈만 먹으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깊이가 엄청 얕아요. 아까 걘 이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 이건 여기까지. 그래서 양이 만 3세한테 정도 맞지 않나, 만 3세까지. 만 4세부터는 이 양도 적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를, 저희 애를 만 6세인가 만 7세에 이거를 사용했더니 애가 양이 부족해요. 보내주면 여기 있는 거다 먹어요. 다 먹고, 그리고 이게 되게 별로 안 들어가요. 양이 너무 안 들어가는 게 엄청 단점이에요. 그리고 저희 애가 열고 닫고를 못하는 거. 다른 아이들은 열고 닫고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못해서 자기가 이게 싫대요. 그리고 음식이 다안 들어가니까 제가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애가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닫을 때는 잘안 닫히더라고요. 좀 전에 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애가 저를 닮아서 열고 닫고를 잘 못해요. 손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닫는 거고, 다른 애기들은 엄청 잘 열고 잘 닫더라고요. 만 3세 되면은 잘 열고 잘 닫더라고요, 저 벤트볼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것도 추천받고 구입했었는데 이거는 일본 거 같아요, 느낌에. 아이가 이거 싫대요. 왜냐면 애가 이걸 또못 열어요. 애가 지금 못 열어서 이걸 안 쓰고 있어요. 완전 안 쓰고 있어요. 이것도 샀을 때 저는 좋았는데 애가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싫다고 해서 이걸 안 쓰고 있어서 새로운 거를 산 거예요, 추천을 받아서. 이걸 구입을 했을 때뭐 색깔이랑 뭐전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뭐 플라스틱 재질도 그냥 쓸만하고 괜찮고, 도시락으로는 뭐 무거우니까 보온통을 보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구입했을 때이 숟가락이랑 포크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포크는 잃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잃어버렸었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포크가 같이 들어있었고, 이 도시락은 양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그 벤투고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좋았는데 오늘 새로 산게 훨씬 좋아요. 이것도 아마존으로 샀고, 벤투고도 아마존으로 샀고, 오늘 구입한 것도 아마존으로 샀어요. 이것도 좋은데 저희 애가 열고 닫고를 못한다는 게 단점이어서 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닫을 때잘 닫혀요. 근데 저희가 열고 닫고 못하겠다고, 그냥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 반찬통 쓰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 산 도시락을 통을 한번 쓰라고 해보려고요.